예전에 흔히 이제 옛날 시대는 큰 잘못을 하면 3대가 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이게 실제로 계속 이렇게 후손들까지 죄 없는 후손들까지 벌을 받나요 이게? 네. 그럼요. 일부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조상 때에서부터 지어온 뭐 벌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손에게 내려오면서 저희가 영향을 받아서 저희도 이렇게 무업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려오면서 그 벌전들이 쌓여서 자손들이 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말은 일리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어 들은 거는 4대째가 태어나면 3대 벌은 사라진다.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노력을 복을 안 닦아놓고 그게 자동으로 사라진다 하면 누구나 뭐 그냥 허리멍텅 지나가고 나서 4대까지 가면 다 하겠죠. 그렇지만 그건 아니니까 계속 내려가는 거죠. 3대 부자고 3대 거지가 없다. 네. 네. 3대로 가. 3대에 내려가면 네. 쉽게 풀이라면 3대에 내가 혹시 갑부였어? 네. 3대에 내려가면 3대째까지는 먹고는 살아. 4대부터 긁힌다. 4대부터는 긁혀. 한량으로 가든 뭘 하든 다 먹고는 살지만 뭔 분명히 그 집안 내 살면서 우환이 있을 거 아니야. 산수 이장도 할 것이고 집을 지었다 빠따 할 것이고 근데 그 4대째는 부모들이 없어도 살아남지만 그 5대째가 내려가면 누군가는 공을 닦게끔 몸이 조상의 업을 안고 태어나 사람이 태어났는데 네. 이게 아까, 유전자 그게 운인데 핏줄이야. 그래서 이렇게 무당을 시켜서 하든 네, 이런 사주를 줘서 닦고 살을 하든 굿받기 전에 굿받 내리받기 전에 네.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세 분 다 사회자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증상이 되냐. 증상이 되냐. 받기 전에. 맞습니다. 어떠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개근상이 없어요. 개근상이 없어요. 어릴 적부터 고열에 그냥 늘 아팠어요. 몸이 그냥? 예. 그냥 고열이 나니까는 조그만 아이가 고열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거진 누워 있었거든요. 그리고 학교를 가더라도 이렇게 책상에 엎드렸다가 조퇴하고 몸이 그냥 싫은 힘이 없어요. 몸이 힘이 없으니까 숨이 가빠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영양소가 부족한가 그래서 인기리라도 하는 게 맞으려고 가면은 몸은 다 정상이에요. 수치도 정상이고 그래서 의사는 제가 고기를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편식을 한다고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심박기 전 끝난 4, 5년이 진짜 정말 죽을 만큼 아팠거든요. 그때는 아예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어디를 가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단풍 구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신을 받고 나서 저희가 산에 기도도 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전 처음으로 눈으로 제 눈으로 처음 본 게 그때 단풍을 처음 봤어요. 저는. 그렇게 아프시다가 편찮으시다가 네. 그럼 이제 무속인한테 찾아간 거예요? 아니면 제가 찾아갔죠. 제가 그 중간중간에도 굿을 많이 했어요. 점사도 많이 보러 다니고 가면은 뭘 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하고 나면 조금 괜찮아요. 한 3개월 정도는 몸도 괜찮고 그냥 일상생활이 그냥 순조롭게 예전하고 틀리게끔 돼요. 그러면 그걸 한 20년 동안 계속 그걸 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 유명세 만나서 그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 순간에 제가 교통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 경찰관이 폐차일 정도의 차가 지그러진 거예요. 그게 그때부터 아 지금 느낌이 정말 죽을 건가 보다라고 했는데 윤미연 선생님이 꿈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게 아주 우연찮게 그냥 다고 생각을 했던 게 예전에 엑소시스트를 보면서 선생님을 뵌 적이 있으니까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열심히 선생님이 주소지를 찾은 거죠. 그렇게 해서 찾다가 울산에 계신 걸 알고 가서 방문을 했는데 선생님 저를 보시고 두 말도 안 하셨습니다. 아주 다정스럽게 수민아 굿하자. 두 말도 안 하고 이해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는 조금 그 효과를 조금 빨리 봤습니다. 걸을 수 없던 다리가 걸어지게 되고 차를 탈 수 있게 되고 심지어는 뛰어다니게 되고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보면은 다들 깜짝 놀라죠. 정말. 그래서 요즘에 전국으로 다들 저희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경험들을 많이 하고 아 세상이 정말 살아있다는 게 눈 뜨고 숨 쉬고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네. 아 저는요 실은 중국에서 일찌감치
부처님으로 먼저 모시고 살다가 되게 이런 면 되게 이런 신조를 있다 보니까 되게 무지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점지 이 무속인들 찾아갔는데 아 신을 받아야 된다 해서 거기에서 받았어요. 뭣도 모르고 받았는데 그긴 동물 신을 주로 위주로 많이 모시니까 동물은 모였습니까? 동물이요. 동물은 여우, 쪽제비, 뱀, 구렁이. 한국은 사람 조상신이잖아요. 아, 천신 조상신인데 중국은 천신과 동물신. 그리고 영매체해 주신 동물과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니까 그 중에 돌아가신 조상님 경력이 있으신 분 한 분만 동물신과 사람입니다. 통역 같은. 예. 네, 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경력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력직이죠. 몇 번입니까? 앞에 그 신원방 몇 명입니까? 중국에서 일단 한 번 네. 동물신을 받았고요. 한국에서는 두 번이에요. 두 번. 네. 그럼 유명세인까지 포함해서 두 번? 세 번입니다. 세 번째. 네. 저기 와서도 궁금해서 용하다는 무속인지 몇 번 찾아갔는데 매번 갈 때마다 매번 저한테는 돌아오는 거는 나에 대해서 신을 모셨다는 것도 모르고 나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왔다는 자체 모르고 오히려 제가 갔다 오고 나면 몸이 더 아파요. 예. 근데 이거는 약을 치료할 수 없는 거니까 뭔가 저한테 지금 생각하면 뭔가 저한테 오히려 쉬워서 왔다고 표현하면 되는 거죠. 이건 아니다 싶다 하고 또 알아보려 가면 똑같이 돌아온 건 없어요. 계속 혼자 자제 어떻게 하려 해도 반복되고 사람 삶이 아닌 거죠. 뭐 저는 거의 종합 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병 종합 세트 같은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초반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뭐 방울 소리도 들리고 막 뭔가 말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증상들이 이제 심지어는 뭐 나중에 이제 참다 안 되니까 말문이 이제 터진 거죠. 그냥 말로. 혼자 방언처럼. 네. 이제 방언처럼 참을 수 없게. 뭐 그러면서 몸이 엄청 많이 아팠고 아프면서 이제 조금 의학적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증상들을 좀 많이 겪었어요. 뭐 아예 완전 초록색인 소변을 본다든지 막 고열이 나는데 열을 쟀는데 열이 정상이라든지 뭐 이런 병원에서 해결하지 않는 안정제를 맞아도 막 계속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뭐 그런 증상들을 많이 겪었어요, 저는. 그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병원에서 일할 때 갑자기 쓰러졌는데 뭐 혈압이 뭐 한 뭐 40에 뭐 이렇게 거의 뭐 맥박이 뛰지 않을 정도로 그랬던 적도 있고 계속 하혈을 했던 적도 있고 뭐 그렇게 증상을 겪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밖으로 못 나가는 거죠. 누워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머리 전체가 눌려서 이제는 들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저희 신랑이 머리도 감겨주고 정신적으로도 약간 진짜 좀 많이 심했다고 보시면 되죠. 네, 나중에 후자에는 못 일어나서 거동이 불가능했고 공황장애처럼 이제 뭐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그런 증상을 저는 많이 겪었죠. 신병에. 혜나 쌤은 구슬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저는 근데 또 그게 있어요. 제가 또 엄청난 고집을 가진 것이 특별히 뭐 물으러 간 적이 없어요. 저는. 저희 선생님 전에 제가 심 받기 전까지는 저는 무속인을 찾아가서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구슬 한 적도 없어요. 어쩌다 찾아가신 거예요? 이제 저희 딸이 조금 아프게 되면서 그때는 이제 저는 아마 제가 아팠으면 안 하고 저는 버텼을 거예요. 끝까지. 아마 굿도 하지 않았을 거고 저는 무속인을 찾아가지 않았을 텐데 이제 저희 딸이 좀 아픈 바람에 그거는 제가 너무 보기에도 이거는 의학적으로 뭔가 증명된 증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알면서도 몰랐다고 해야 되나. 그럼 유명 스님 찾아갈 때 이렇게 누워서 가셨나요? 아, 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차를 탈 수 없는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저희 신랑이 회사를 조금 쉬고 저희 어머니를 만나 뵈러 간 거죠. 저는 저희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남편분이 와서 야, 네. 이런 일에서 이렇게 됐대라고 전달해 주시고요. 네. 그렇죠. 이제 어머니는 사실 통화가 불가능하신데 점사 도중에 이제 특별히 부탁을 드린 거죠. 이제 올 수가 없을 정도로 좀 그렇다. 아. 부탁을 드린 거죠.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저는 통화로 이제 어머니랑 처음으로
얼굴을 뵌 건 아니고 통화로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어머니께서 살려줄게 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바로 네. 신혜림 바로 괜찮으신 거예요? 그쵸. 제가 또 치아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을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치아도 다 생기고 이제 어머니 만나고 치아도 다 생겼고 뭐 차량으로 이제 다닐 수 있는데 다 다니고 누구보다 또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죠. 제가 뭐 산 증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운전도 직접 하신다고? 그럼요. 제가 운전해서 이제 움직이기도 하고 밖으로 나가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감사한 수준이에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더할 나위가 없죠. 이 말들 잘 모르겠네요. 모든 사람에게는 동자선녀 수호신이 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어요. 나쁜 일을 시킬 수도 있겠죠. 나였어, 내 성향이었어, 개구쟁이고 뭐 어땠어 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선녀가 있어요.